엄청 높습니다. 네. 그 히트율도 높고요. 네. 결과적으로 패시브로 자크 살아났어요. 트리스. 야, 진짜. 자, 아리가. 아, 근데 아리 지금 흘려질지도 네, 없어요. 아리도 못 돌아요. 아리도 못 돌아요. 이거 KT는 앞으로 좀만 가라 못 돌아거든요. 먹었죠, 먹었죠. 이거는 자크가 시한. 어, 근데 자크, 근데 자크도 자크도 죽습니다. 야, 근데 크레센도. 아, 크레센도. 야, 자연적으로 마무리. 그렇죠. 저번 시즌 이런 게 없으면 갈 리가 없죠. 저번 시즌 챔스에서 제일 주목받은 서포트 누군가요? 지미 선수였어요. 너무 주목받아서 역효과가 나왔었죠. 네. 근데 감성이. 야, 지네요. 여기서 차이를 확 벌리네요. 4천 골드까지 차이를 벌립니다. 네. 여기서 세이브 선수 물린 거 치고는 자크 들어간 만큼 세이브 선수도 앞에서 잘 버텨줬거든요. 이쪽 그렇죠? 봐야죠. 이거 본 장면이고. 여기서 야, 근데 이쪽에서 자르반이 애니가 한번 허리라인 끊어주고 케이틀린이 저거 마무리하고 헤이를 대박이었습니다만 네. 어차피 자르반은 사망하고요. 자크가 죽긴 죽었는데 동시에 앞으로 나온 챔피언들 움직임이 저 중요해요. 저 티버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쵸, 저 딜이 굉장합니다. 저 진짜 저게 그냥 쉽게 말하면 썸? 그 태양무가 막 또 들고 있는 더비거든요. 그렇죠. 티버가 막 탔어요 이것도. 그리고 야 염소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딱 끝자락 이게 대박이에요 진짜. 아 그러면서 네 저거 보고 든 장면은 애니도 많이 해봤구나 하는 네. 정도 노하우가 있구나. 드래곤을 일단은 나진이 네. 가져갔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신경 안 써서 자크 스코어가 굉장하죠? 아이템도 네. 그렇고 어, 전경기가 오케이. 달라요. 오킬 노데스 워시 아이템이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베인이 혀를 내두를 혐짜이죠 거의. 네. 애니는 존냐의 모르시게 오늘 경기 재밌는 게 잭스의 사이언의 애니의 그래서 그 팬들이 당당하게 픽을 할 수 있을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어쨌든 아리가 큰 지팡이 아이템은 죽음 돕고 소나밖에 없는 타입이라서 길이 센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 벗고 소나기를 어찌됐든 뽑았는데 그 타이밍에 탄력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뭐 스코어만 보더라도 지금 최대 데스가 아리 홍 선수거든요. 자 와드 지속적으로 지어주고 있는 소나. 어? 애니 올라옵니다. 근데 애니 존야 있어요? 존야 있어요. 존야 있어요. 존야 있어요. 와 저 딜 들어가는 거 봐요. 구 안 쓴 거예요. 구 안 쓴 거예요. 띵 존야 버텨주고 티버 아직 있습니다. 베인. 저 애니 자 베인 봐야죠. 작가 잘 버텨주고요. 이거 베인이 등 돌린 어? 고치 실패. 자 이거 근데 시간 벌면은 지느라 괜찮은 게 아직 애니 궁이 있어요. 크레센도까지 남아있고요. 바로 버프 있고요. 네 이거 무조건 유리합니다. 애니! 와 대박이죠 이거는. 애니는 죽어도 자 근데 나머지 타는 끝나는 거 아, 이거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옆으로 살았어요. 이거 살아가네요, 그래도. 자, 하지만 노페 선수는 네, 갈 데가 없죠. 노페 모험 아, 크리티컬. 결과적으로 포탑이 밀립니다. 야, 근데 쉴드도 대단한 게 이 와중에 세 명 살았어요. 그렇죠. 저 보트와 사는 게 제일 신기하네요. 자, 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더 갑니다. 라인이 좋아요. 미드 라인 좋아요. 아리 훈령질 주도록 라인 좋고 지금 KT는 무적이거든요. 오, 그렇지? 지금 KT는 무적이에요. 잡을 게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KT는 잘한 거 티가 나네요. 항상 적재 교수에서 딜을 잘 넣으면서 네. 본인의 생존도. 와, 훈손 수수. 네, 여기서 와, 야, 이거. 와 근데 제파던스 그 와중에 반응하고 굴렀었네요. 근데 그 타임에 자크가 네, 들어가서 연계 멋졌고 네. 여기서 좀 네, 되게 신기했죠 이거. 이걸 네 밀물 썰물이 전멸 구르기. 하지만 멋진 플레이는 이기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득보 쪽은 지네요. 지네요. 자크는 가시감옥 가는 것 같네요. 케이틀린 쪽에서 유령 무기 나올 것 같고요. 나왔네요. 아이템 잘 나왔습니다. 케이틀린 네. 끝났. 포커스는 다 베인이죠. 지금 파수꾼의 가보템이 두 개나 있어요. 팀내 포커스는 애니입니다. 아 베인이요. 그리고 이렇게 장판 조합이 많을 때 제 힘이 빠지는 게 또 미신이라서 미신. 네.
엑슬리거든요. 어? 어? 아, 아 맞았어요. 저건 좀 네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아 요거 끊었으면 네 끊었으면 어떨지 모르는 건데 되는 날은 뭐래도 됩니다. 혼자 좋은 날이에요. 네 물론 조냐가 있어가지고 쏘나가 생긴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와중에 조냐 뺀다는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애니 조냐 진짜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저 조냐가 풀리면 나한테 티버가 날아온다. 그렇죠. 잠깐 그 1 그 2초 정도의 정적의 시간이 무섭죠? 어? 저 위에 있는 계시는데 네, 방어 있으니까 차겠죠? 바텀이 참입니다. 탑 좋으니까 차곡차곡 이득 챙겨가고 있어요. 글로벌 골드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드도 뭔가 대패하는 것 같은데 대패까진 아니고 문제는 이득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득 본 타이밍도 이제 한참 됐거든요 지금. 매우 피해주고 매우 어슨 파워 때려줄 수 있죠? 그렇지. 고치는 맞고요. 매우 피하고요. 훈손스러운 모습 안 보여줍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깃발로 체크하는 또 센스 보여주는 세이브 선수. 네. 근데 어쨌든 깃발 저기 쓰는 순간 무빙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쓰기엔 부담이 되죠. 이 얘기인즉 시야가 없는 엘리를 때리 치다는 단장 없어요. 매우 맞습니다. 맞은 게 자크예요. 우리 감옥 때려보다요. 왜? 애니 애니가 지금 시야 없기 때문에 어디인지 압니다만 저의 클릭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에 이 애니 전국의 애니 팬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흥분. 자 이거 이번 웨이브가 애니 전멸. 애니 전멸. 이번 웨이브 타워를 빈만 웨이브거든요. 전멸 체크가 정확히 됐을까요? 어 이거 전멸! 전멸! 베이너! 자 나비 삭제! 어 베이너 나비를 죽었네. 자 근데 아리가 KT 삭제! 자 KT는 죽었습니다. 애니가 지금 딜이 좀 되거든요. 자 애니가 딜이 좀 됩니다. 어 다시 한번 베이너세요. 자크가 마무리. 자크가 위쪽에 있었네요. 이거 마무리 못하죠. 저건 살려주면 그만이죠. 이거 자 못 잡죠. 못 잡죠. 아 리신과 자르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치? 어 이거 오 높에 야 그 와중에 쏜다를 잡아냈어요. 네 어 이거 깃발 빠진 자르반이라 어 네. 전멸이 나갔네요. 포탄만 파괴하고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기던 지던 이득을 보는 쪽이 항상 진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싸움이 낮은 실드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어떤 타워라든지 포탑이라든지 드래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힘듭니다. 어 따라가는 거 무섭네요. 혼자 따라와요. 근데 누가 뒤에 있는 것처럼 이거 바로 가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배하지 말게 한 다음에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그래서 템 사지 마. 바로 가기 위해 어? 이러는 거거든요. 어? 와 근데 이거 또 높이 선수 알아요. 어, 새끼가 새끼 이거 바로 네 갑니다. 이거 지네어도 알 거거든요 왜 이러는지. 야 높이가 여기서 만들어냅니까 이거? 오 이거 물리면 어, 대박 대박 어, 쉬웠어 쉬웠어 대박! 피했어, 어,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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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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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바로 좋죠? 네 자 지금 그리고 오고 있는 자크앨리스도 제 상태가 아닙니다. 노패가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네 소나 크레센도 좀 남았고요. 먹었죠. 딜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자크가... 이게 자크가 이 크레센도 타이밍이 자크가 자 뒤쪽 앨리스 눈치 체크 메인 바... 마무리 노패 아직 살아있어요. 애니 발로 찼어요. 탈체 애니 크레센도 이거 시간 끊겨요. 크레센도 애니 어차피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도망 못 간단 말은 여기서 죽고 이득 엄청 가져갑니다. 자 순식간에 4,000골드까지 좁혔어요. 자 이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이득을 챙겨와야 됩니다. 이건 정보처리 만든거죠? 만들었죠 완전히. 자 이거 뺏어오고요. 오 반전 포인트가 말했던 노페이 리신과 엑토신의 이티시 리신 그 억제기? 어 이거 막는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억제기 밀겠네요. 억제기 빕니다. 억제기 변수만 될 챔프가 없어요. 살아있는 챔프 중에 그렇죠? 억제기 순식간에 밀면서 글로벌 곧 다 쫓아갔어요. 야, 실드의 반격 2000골드밖에 차이 안납니다. 그냥 바론 버프는 아직도 유효하고요. 네. 노페 동요하지 마시오. 앞에서 먹습니다. 이런 베인도 최후 수단이 나오겠고요. 이제 모릅니다.
진짜 모르죠 이름은. 오히려 나질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억지기가 밀렸고 운영에 좀 더 원활하게. 네, 그리고 어쨌든 아리가 템이 좀 나오니까 발언도 있고 글로벌도 있으니까. 네, 아까도 메어 비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딜로 찍어 누르죠. 그게 아리고요. 아리 지금 템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베인 수나시티 나왔고 탑 갑니다. 그냥 쭉 가요 탑. 아리가 녹지만 않는다면은 실드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낚시하는 낚시 낚시? 어 이거 이쪽 낚시는 예상 못했는데요. 낚시? 모르는 거 이거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어 애니를 본 거 같은. 애니 봤어요. 아 애니를 봤어요. 아~ 애니를 봤죠? 애니를 봤어요. 이러면 역추격. 바론 있거든요. 쫓깁니다. 어? 끊기면? 아니죠. 이거 너무 좋죠. 라인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만 끌어도 됩니다. 네. 싸워도 나쁠 것도 없죠. 지금 바론 있기 때문에. 대위기입니다. 지네요. 아 지금 탑 포탑 상황이 안 좋고 라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마그로 지네요, 가네요. 지네요. 아 이거는 나 지금 물에서 안 들어가고 그냥 순회 공략만 해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파괴 되었습니다. 파랑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글로벌 골드 역전됐어요. 테리본 애니 하고요. 아직 몰라요. 이거 바론만 무난하게 더 이상의 피해 입지 않고 바론 빼내면은 모릅니다. 지네어도 기회가 있어요. 반대로 낮은 실드는 지금 뭔가 이득을 취해야겠고요. 하고는 싶은데 좀 겁은 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네. 어쨌든 라인이 좋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자 바론 버프 거의 다 빠졌습니다. 지금 11시 정도 됐거든요. 한타까지 쓰면서 잘 버텼죠? 이 정도면은 바론이 곧 빠집니다 이제. 어? 아리 흔들러가요. 전경기 했던 플레이를 그대로 대갑하고 있죠? 군 선수가 했던 플레이를 아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애니가 마크를 하는데 애니가 지금 약간 불안감은 있어요. 어쨌든 아리가 템이 좀 잘 나왔거든요. 자 맞고 있는데 애니와 아리가 맞붙고 나머지 선수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바론은 빠졌고요 지금. 자 위기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다음 바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바론 타이밍에 거의 역적이 나온 타이밍 비슷해지고 다음 바론 타이밍에 누가 더 인실 잘 거느냐 혹은 잘라내느냐 이득을 취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레드 먹고 일단은 한발 물러서는. 네. 한발 물러서는 나주 실드고요. 어쨌든 방금 전 플레이로 인해서 바론까지 가져가고 한타 크게 승리하면서 글로브 그도 역전 기회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낮은 실드가 와드 싸움을 걸겠죠? 애니도 라바돈의 죽음 모자 앨리스 그리고 자크 모두 안두인 슈렐리아 쏘나 들었고요. 네 지금 베인은 수은 다시도 있기 때문에 베인 무리에서 애니가 볼 필요는 없고 애니가 어쨌든 지금은 아리를 봐야겠네요. 베인 아무래도 자크가 또 있기 때문에 자크 네. 가시가 뭐 자크가 베인을 죽이지 못해도 베인 시간만 끄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반대로 자르바는 지금 애니 시간 끌어주면 돼요. 자르바는 어쨌든 애니를 보면서 애니를 죽이지 못해도 어쨌든 애니한테 시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글싸움이거든요. 베인이나 애니냐. 자 옥쟁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미신. 네 뒤로 일단 한번 또 물러서서 라인 정리 한번 더 시도해야 되는.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리신이 지금 뭐 하기 좀 애매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낮은 실드도 싸우긴 좀 겁나겠네요. 어쨌든 지금 앨리스와 자크 모두 와드를 엄청 샀어요.
마드 싸움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스스로들. 다음 바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음 뭐 코어템이나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어, 그 케이틀린은 소녀시티가 아니고 벤실에 가는 것 같네요. 바론 쪽 대치. 바텀 상황이 안 좋은데요. 이게 인시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드가 시아나 먼저 한 게 좀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지레오도 그런 거 아니까 함부로 안 들어가죠. 네, 지금 보트 너무 안 좋고. 아, 이거 뭐 붙을 만한 거리는 안 주겠네요. 자, 봤습니다. 자크인 거 봤어요. 빨 빠졌으니까 애니가 성큼성큼. 어? 스컷 맞고요. 뒤에서 리신이 옵니다만. 어? 있었어요? 뒤에서 리신이 오긴 오는데 어? 남이 물었어! 남이 물었어! 남이 물었어! 남이 물었습니다. 괜히 못 빠졌고 이거 리신이 오긴 오는데 리신이 할 게 딱히 없는 그림이라서. 어? 당분간 보시 너무 안 좋아요. 보시 너무 안 좋아요. 어? 근데 이거 주도권 지금 지뢰주에 넘어왔거든요? 보상은 잠깐 볼까요? 이게 라인 상황은 안 좋은데 막을만한 라인이고요. 이게 타워가 자! 자 자크! 어? 자크! 자 가우스! 자 베이블 자 아리 자 아리가 애니 안으로 잠깐 잘 빠졌어요. 조냐 메인플레이 로드 죽어요 로드 죽어요 케이틀린 우와 로드 무빙 좋아요. 로드 좋아요. 엄청 많이 쳤어요. 자 그런데 베인이 살았어요. 베인이 살았어요. 어 근데 애니가 스키토스 굴리면은 아 이러면은 지네어가 힘들죠. 자 그래도 그 와중에 도신이 한 명 잡아내고 그치 좋아요. 도망가야죠. 빨리 도망가야죠. 도망갈 때가 레이스 유령 아 쿨인가요? 아 쿨이네요. 마무리 3초 남았었네요. 3초 베인이 결국에는 물리지 않았어요 자크에게도. 네 그리고 네. 순간적으로 꿍 선수가 어그로 너무 잘 뺐습니다. 애니 타겟팅 해주면서 조냐까지 빼고. 네 그쵸 그 왼쪽 아래쪽에서 굉장히 좋은 무빙 보여주면서 어그로 다 끌었거든요. 이거 일단은 체력상이 애매해서 일단 빠집니다. 이게 무리하다가 만약에 못 끝내면 바로 먹히니까. 네 아직도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기회 남아있어요. 네. 또 바로 가겠죠 이제. 아직도 바로 막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팔자로는 쥐고 있어요 실드가. 아까 높이의 바로 한 방으로 해서 와 진짜 그때 그 시간 끌기 플레이 대박이에요. 그거 한 번 이걸 만들어냈어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선수 총각 썼는데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가운데 위치가 홍 선수가 애니 순간 누르지면서 고치 빼고요. 애니도 그쪽 네. 쳐다보느라 제파 선수가 지금 뭐 프리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잠깐 뒷받는 거 피하기가 중요했었고 그 시간 동안 개인이 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틴이 정말 좋은 부분 보여줬지만 네. 아 제파 선수 애니 계속 헤매다가 끝났거든요. 네. 아 바로 수은장식이 약간 좀 마지막 뽑은 키보드도 그냥 스타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기 전에 쓰자! 뭐 말파가 궁각 잡다가 시간 다 보내는 약간 이런 느낌. 네 드래곤까지 지금 뭐 드래곤이 그렇게 중요한 타임이 아니니까요. 그냥 먹어주는 정도 되겠죠. 어 그리고 나미의 아이템 칸에 미카의 도안이 네. 베인 살리겠다는 거죠 이거.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베인 살린 것도 가능하고 지금은 아리에게 써주는 것도 굉장히 그쵸 아리가죠. 존야가 없으니까. 네 벤시 나왔어요. 리신 리신도 벤시의 장막. 네 애니 카운터는 벤시죠. 수은 장식띠가 아니고 확실한 카운터는 벤시입니다. 로드 선수의 생존이 관건이거든요. 이니시아 자크 애니가 한다 하더라도 애니도 지금 막 누구를 쉽게 원컵 내고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케이틀린 지속 딜을 넣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소환 상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진에어입니다. 분위기 전환 성공한 낮은 실드 여전히 유리해요. 벤시 완성. 케이틀린
아까 교전에서 흡혈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죠? 로더 선수 입장에서는. 네. 뭐 피바랑이나 모란검이었다면 충분히 살아갈 만한 그런 그림이었죠. 바론 버프가 얼마나 남았나요? 저 바론 버프가 아까 한 9시 정도였죠? 웨이브 한 3개 정도를 압박해 볼 만한. 어? 여기 시야가 없네. 대충 높이 선수가? 네. 네, 조심스러워요. 바텀까지 압박하네요. 아, 밀려요. 자, 나미가 좀 멀긴 멀거든요. 이러면 미드도 압박받고요. 원딜 순삭시키는 팀이 쉽게 이깁니다. 한타. 와, 그린딜. 와, 자카드 딜이 어? 어? 그저 애니가 아리버스 아리버스 아리가 살았습니다. 자, 근데 애니가 살았어요. 애니 살았어요. 아직 애니 살아있습니다. 이거 주도권 싸움 무조건 진행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는 네. 거예요. 아, 많이 가는 거죠. 당황스러워 가지고. 자, 일단 막았습니다. 네, 미카엘 대박이었네요. 와, 진짜. 기회 네. 다시 남았, 기회 다시 남았어. 자, 집에 안 네, 가고. 네, 네. 왜냐면 나이 좋기 때문에 더 네. 밀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뒤로 빠지는. 와, 미카엘 성이 대박이네요, 진짜. CC를 푸는 것도 푸는 건데 그 힐, 힐 힐량으로 지금 살아났거든요. 훈성수가 잘했는데 미카엘 동원이 하나에. 패시백 카드가 막혔죠. 애니는 거의 지금 풀템이라고 봐야겠죠? 브라닝 하나만 이제 바꾸면.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음 발언까지는 큰 변수가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잘 막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손 선수가 아르바니 아니 뒤쪽에는 아리를 딱 노렸고 죽을 줄 알았는데 뿅! 자, 이렇게 한 방이 와 방어까지 들어갔었네요.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잘 막았어요. 위기 넘겼어요. 이런 상황 거의 리셋이죠? 억지기 나왔습니다. 네, 많이 본 장면이에요. 억지기 나왔어요. 상황 리셋입니다, 진짜. 결국 한타입니다. 문제는 애니는 전멸이 없어요. 아까 같은 인신 힘들 수 있습니다. 하, 정말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중요하긴 한데 방금 네. 네, 보셨듯이 2인시 싸움이라. 네, 정글도 가죠. 네. 이번 경기 이기면 자, 바터 아탑 잠깐 KT의 자리 비운 사이 벤시도 있겠다. 아, 벤시 못 빼고요. 자, 여긴 억제기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미드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번 한타가 여기서 진에어가 지면 그냥 그대로 경기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베인 전멸 지금 없습니다. 케이틀린이 있어요. 미카엘의 도가니가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을지. 아, 이게 샴푸도 들어와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탁 가는 게 낫죠, 근데 실드는. 왜냐면은 지금 보세서 농성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얻을 게 없는데 탐농성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답 박이 어찌됐든 진행 입장에서는 되거든요. 4000 골드 차이, 시간 48분. 의미 없습니다. 골드 차이 거의 의미 없죠. 이러다 딱 훈이 CAT 한번 나와주면은 경기가 확 끼우는데 아주 실력 정말 잘해주고 있죠 지금. 마리템 아, 수호천사. 아리 수호천사. 이러면은 애니가 좀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뭘 물어야 되나요, 애니가? 이거 허리 잘리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야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학고가. 본 거 같죠? 봤어요. 저 애니 전멸 맞습니다. 애니 왜곡이었네요. 전멸 금방 와요. 바람 쪽 시야 학고. 애니가? 애니가 전멸이 있습니다. 나미! 나미! 못 봤어. 나미 없어요, 이거! 못 들어가죠, 이건.
찾아있는데요. 케이트는 완전 풀템이죠 지금? 신발 업그레이드 정도 남았죠? 네. 어 이렇게 완전 극후반 가면 케이트는 킬이력이 네. 또 아니 아예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서풍 신발 팔고요. 네. 바론 쪽을 무리 안에 들어가지 말고 믿음을 조금 믿어주는 게 진해 쪽에서는. 자 50분 바론 나왔어요. 바론 싸움 중요합니다. 탑이 안 좋아요. 탑웨이브 탑타워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미드 쭉 갑니다. 봤습니다. 와드로 봤어요. 어디 있는지 이러면 갈 수 있죠. 미드 쪽으로 먼저 아빠가 넣습니다. 자리가 좀 좋아요. 사실 어디서 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한방 크게 이기면 진해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쭉 밀고 자 바로 바텀으로 바텀 타워 없죠. 여기서 농성하면은 보세대한 압박도 자연스레 사라지거든요. 탑웨이브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탑은 어찌됐든 포탑 있습니다 아직. 자 헤일도 중요합니다. 어? 자 좀면 야 바로 프로스 제파 바로 근데 죽어! 이건 페인 못 들어와요. 페인 못 들어와요. 자 케이트는 이러면 좋냐? 풀이에요. 애니 잡혀. 자 애니가 시간 잘 끌어주고 케이트는 그냥 아 근데 잡아가는 못 죽였어요. 비장이 한 발 케이트는 하나도 야, 잡았어. 자 그래도 자 이거 페인 아직 몰라요. 페인 때문에 지금 케이트 때 못 들어오거든요. 자 케이트는 훨씬 좋아요. 케이트는 지금 보스야 케이트는이. 아니 훌륭될 줄 없습니다. 케이트 못 물어요 이러면 지금 케이트 딜이 말도 안 돼요. 케이트 딜 지금 말도 안 돼요. 자크 패시브 루신 패시브 못 뺐어요? 못 들어와요. 패시브 뺐어요. 전멸과 패시브 받고 있어. 문제는 체력 소모가 매우 이거 위험해요. 베이도한테 크레센토 말도 안 돼! 크레센토가 있었어! 야, 야! 이거 뛸 수 있을까요? 크레센토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네! 자, 근데 라인 상황 안 좋아서 이거 피는 게 좀! 근데 피방하기야! 피는 채우면 그만이거든요? 자, 피 한번 채워주고 피 많이 채워! 아, 이거 자 아, 이거 빌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네요! 14초! 자르발 13초! 자, 회의 하나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기다리죠! 피 채우는 거 기다리죠! 빠지네요. 네. 트레일리아 쓰고 빠집니다. 아 이러면 또 기회가 왔거든요. 와, 이게 보시 지금 본 밀릴라 그래요. 본 막을 것 같습니다. 미니언은 왔거든요. 막았어요. 와 여기서 크레센도 한 번이 진짜. 그리고 지금 그 아니 소쳐서 빠졌죠. 와 뒤 빠지네요. 베인 반응 진짜 좋았거든요. 네 베인 근데 이거 전투 아웃 돼가지고 베인이 싸움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자르마가 잡은 게 정말 컸어요. 케이틀린이 이런 상황에 케이틀린이 진짜 오피란 거예요. 그 구마 타임이 야 제가 못 맞았네요. 괜히 못 들어오죠 케이틀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지금 자르마이 없어서 그러면서 네. 여기가 진짜 대박이었는데 괜히 못 들어온 게 케이틀린도 있지만은 크레센도를 재고 있었네요. 네 끝까지 잡혔어요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쓸만도 한데 아니 들어왔을 때 쓸만도 하거든요? 안 씁니다. 못 썼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다음 장면에서 안 쓴 거 같죠? 안 쓴 거네요. 여기서 썼으면 베인 들어오죠.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이거 썼으면 베인 들어왔어요. 매우 앨리스가 맞고요. 어미 미끼 각이 나온다. 지금이구나. 크레센도 춤춰라 베인 아리아. 여기서 그림 같았죠. 다시 네. 판타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미드 쪽에서 대치 중. 그 말씀드린 대로 서풍 팔고 서풍 갔죠? 서풍 갔어요. 야 캐들이 꿈의 템이에요 이거. 이거 풀템 진짜 풀템. 이제 뭐 돈도는 애니도 바꾸고 뭐랑 애니도 지금 네 나왔죠 가엔 소천사 애니. 케이트 저 딜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오는데요? 어 서포트들이 지금 뭐 와드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이템 창이 또 꽉 찬 장면은 훈훈하네요. 갑니다. 오! 타임 좋아요. 아, 먹었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굉장히 유리한 게 애니 가엔 있고요. 케이트 템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영이 아주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르바는 그 구간 할 게 없어요. 바로 가져갑니다. 다시 상황은 지니어 쪽으로 흘러갑니다. 바텀도 빌려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쌍둥이 포탑 하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지니어가 농성할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야. 이거 탑솔 자르마는 저 뒤 못 버팁니다.
갑니다. 쭉 가요. 바로 거기 들고 갑니다. 가인 들고 애니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어요. 자르반 전멸 빠졌기 때문에 대놓고 갑니다. 그냥 자르반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자르반 들어오면 사는 거 포기해야 된다 지금은. 나는 죽고 우리 팀만 이겨줘 이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지금 케이트리 못 죽이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 농성만 해요. 변신했어요. 똑같이 애니 전멸로 빨리 돌아요. 그리고 외국이거든요 지금. 훈의 한수죠 진짜. 신의 훈수. 네. 바텀 밀립니다. 아리가죠. 때마침 웨이브 몰려오고요. 자리가 타워 채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미는 게 케이틀린이나 금방 되잖아요. 저 타워 미는 거 케이틀린이 훨씬 쉽죠. 그래서 왔습니다. 케이틀린 날아갔어. 케이틀린 뒤로 쳤어. 얘들 아빠 다리 아빠 수호전사! 베인 못 들어와요. 베인 못 들어와요. KT대에 못 들어와요. 베인 비장이 한 번 피아 써버리고 오지마. 엘리스 잘 버텨주고요. 와 딜! 딜이 너무 셉니다. 추억팀 갑니다. 사망장은 없지만 억지 두 개 밀고 이거 시간 끄는 거죠. 나진 노페 선수. 네 아까 저 시간 끄는 겁니다. 이건 더 싸워주려고. 근데 KT는 지금 5기라 노페 와드 있나요? KT는 지금 5기라서 노페 와드 있나요? 있어요. 있네요 있네요. 시야성 있거든요. 유비 시야서. 그리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 해요. 추억쟁이 추억쟁이. 네, 다 살았으니까 저쪽 우리는 한 명 죽었고 바론 버프 4개 지켰어요 거기다. 그렇죠. 다음엔 그냥 탑 가면 끝나거든요 이거. 근데 다음 때 또 아리의 소설사가 오는 게 또 변수가 됐었어가지고 케이트는 CS 449 아까 밀려서 3라인 파밍했죠. 돈 얼마씩 들었죠? 이거 진짜 피바라기 팔고 뭐랑 나오겠는데요? 190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모랑도 모랑 이거 피바닥이 그대로 들고 있어도 영양 일단 다 먹고 오라클 먹고 네 출발해야죠. 네 풀도핑하네요 그냥. 이거 오는 게 여기서 어떻게든 끊어서 우리가 이득 그렇죠. 봐야 아, 여기서 못 끊냐면 집니다 그냥. 앨리스 없거든요 지금. 바텀 포기하고 있어요. 못 밀리고. 아 근데 이거 못 밀어요 못 밀어요. 케이틀린이 말이 안 됩니다. 못 밀 것 같고 억제기 미나요? 억제기 힘으로 밀어내요? 케이틀린 케이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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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틀린 잡혔습니다. 이거 못 잡았어. 베인 못 잡아요. 베인 못 잡아요. 베인 못 잡습니다. 베인 잡았어. 베인 잡았어. 오 좋아. 바텀! 바텀! 본! 바텀! 아니 이거 자 실드 본진! 본진! 실드 본진! 아니 어떻게 베인은 베인과 케이트 서로 잡히면서 빨간 팀 억제기가 파괴되었어요. 집 가야 돼요. 이걸 막았어요. 케이트를 죽이기 시작한 한타를 또 막았습니다. 베인 잡을 거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것도 이럴 때 짜증나죠. 아 이거 제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이 미니언들은 왜 앞이? 네, 남이 괴로워요. 막아야 돼, 본진 막아야 돼요. 와, 물감옥이 대박이었는데. 네. 또 이러면 그럼 우리 차례. 미드 가죠? 그렇죠. 우리 차례다. 케이트는 10초 이거 밀어놓고 탑 가면 되고요. 지금 양팀 느낌이 보도게 하면 이긴다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싸워도 상대방 진영에서 싸워야 돼요. 네. 우리 진영에서 싸워서 우리 진영이 지면 끝나거든요. 그냥 끝나거든요. 끝나죠. 한두 명 죽고 시작해도 나머지가 빠지면 일단은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N 전멸도 금방 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N 전멸도 이거 갑니다. 자 초록권은 다시 지내요 이게. 아 이거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KT를 잡히면서 거기서 메인이 잡히면서 자 블루 두 개 먹고요. 지금 다음 바론 기다리나요 지금? 어? 근데 이거 뭐 할 거는 반대로 이걸, 차면? 네, 이걸 무인승차 하네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자 경기는 다시 미궁 속으로. 서로 미드 억제기 없고요. 베인이 아무리 세면 뭐합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케이틀린 때문에. 아까 케이틀린 잡혔을 때 거기서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애니 때문에 애니가 그 틈을 아 정말 어? 어? 어 아. 이거 어? 오, 애니가 애니로 애니 삭제! 녹았어요 녹았어요. 애니 삭제! 자 이 녹았습니다. 반수 이거 한타 이긴들은 한타 이긴들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한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여기서 경기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자 소나 시간 끌다 그쪽 슈렐리아 소나가 지금 영웅이에요. 앨리스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냥 자, 갈 것이다. 자 근데 이거 너무 대놓고 백도어 가면은 본진 그냥 쉽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는 이거 앨리스랑 소나가 이쪽도 어차피 포탑 없어 억제기 없어요. 이거 못 밀어요. 베인만 못 밀어요. 가면 되거든요.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요. 실드차에서 베인만 가면 되거든요. 이거 진해원은 막아야 돼요 지금. 아 이거는 이거 진해원은 어려워졌네요. 어려워졌어요. 이카이로시 한번 해주고요. 대역전 실드 미드알타에서 59분 한시간 다시 이기래요. 지네어가 지네요. 뭐래도 되네요. 나진실드가 이 경기를 가져가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아 정말 한시간 가까운 경기. 아 거기서 KT를 잡히고 사실 끝났어야 되는 경기인데 네. 그것도 막아내면서 최후의 한타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타에서 아 앞에 딜라인이 앞에 그 탱커 라인이 녹아버리면서 네. 한타를 매혹 때문에 존재를 못 썼어요. 한타를 피했어야 돼요. 한타를 피했어야지 진해원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진이 네. 그걸 놔두질 않았고 아까 본진이 라인 미니언에서 본 라인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를 미는 과감한 결단력 정말 멋졌습니다. 자, 한 시간 가까운 경기 네.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진에어 스텔스와 낮은 실드 결국 3경기 갑니다. 1대1 동점 과연 누가 4강에 진출할 수가 있을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마지막 3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8강 함께하고 계십니다.